마롱입니다. 여러분, 저 머리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염색을 했는데 좀 밝은 머리 좀 어떤 것 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괜히 조금 바꿔봐가지고 이 신발 소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살짝 그 TMI를 뿌려봤고요. 제가 올해 신발 정리를 한번 싹 했어요. 한 5년 정도씩 신은 신발들을 싹 갈아엎었는데 그래서 새로 사들인 신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부터 클래식한 아이템까지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제 요즘 가장 최애 신발인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플라피 시트러스의 플랫폼 메리제인인데요. 이게 진짜 요즘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정말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착화감이 너무 좋아. 제가 이거 하나만 신고 2박 3일 동안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계속 내내 걸어다녀도 발이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폭신폭신 좋았거든요. 아니 심지어 그 전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5일 내내 이 신발만 신었을 정도로 어떤 코디랑도 잘 어울렸어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 미드솔과 아웃솔 두 가지의 솔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여서 발바닥은 또 편하고 가볍게 그리고 밑바닥은 내구성이랑 접지력까지 챙긴 똑똑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세심하고 신경 쓴 신발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덕분에 이 높이가 거의 6cm의 높이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 섬세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끔 저희 신발 신고 많이 걸으면 발 뒤꿈치가 좀 까진다든지 아니면 좀 헐떡인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내부에 이런 실리콘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덕분에 맨발로 신어도 안정감이 있고요. 뭐 발 뒤꿈치가 까진다거나 뭐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랩도 찍찍이 벨크로 형식이어서 신고 벗기에도 편했어요. 또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록볼록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제가 비올드 신어본 적은 없어서 이 미끄러짐 정도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1번 밑창 그냥 플랫한 밑창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신발은 옵션도 4가지가 있어요. 블랙, 아이보리, 그리고 실버 이렇게 있는데 블랙은 메쉬랑 새틴 중에 소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취향 따라 선택하기가 너무 좋고 여름이어서 사실 실버랑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보통 플랫폼 메리제인 그러니까 일명 구둥화라고 하죠. 구두 플러스 운동화. 이 디자인이 원스트랩이고 그리고 화이트는 아이보리 컬러라면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실내화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인데도 이 광택감이 살짝 느껴지는 새틴 소재에 이런 리본 디테일도 있고 플러피 시트러스의 하트 로고 포인트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하게 신으면서 또 예쁜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신어가지고 벌써 좀 더러워졌거든요. 발 피기도 했어 막. 그리고 앞코 부분에는 또 약간 스웨이드로 재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슬프지만 올 여름 정말 잘 신을 것 같은 잘 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도 비슷한 결이에요. 제가 이번에 플랫폼 메리제인을 색깔별로 좀 사고 싶었나 봐요. 이 제품은 프리플라의 제품인데요. 프리플라 이 브랜드는 이 중에 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 하는 느낌으로 엄청 디자인이 다양해요. 어, 너 이런 구둥화 스타일 좋아해? 어, 오케이. 근데 진주 좋아? 오케이. 아니야? 리본 좋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좀 취향 따라 선택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이만하면 못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제가 앞서 플러피 시트러스에서 화이트 컬러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블랙 디자인으로 사봤습니다. 사실 화이트 컬러는 아웃솔이 블랙이어가지고 화이트랑 블랙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베이지 컬러를 쓰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 제품도 제가 좋아하는 키높이 굽이 4.5cm로 넉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바닥이 완전 딱딱하지는 않고 적당히 푹신해서 발이 막 엄청 아픈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제가 아직 신고 나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밑창이나 이 오래 걸었을 때의 발 착화감 이런 것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구둥화 중에서 이 디자인을 또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메리제인 형태가 이 스트랩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일자인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이 X자 스트랩 하나 그리고 위쪽에 사이즈를 조절해서 착용할 수 있는 발등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 하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앞에 구름 모양의 이런 레이스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귀여워. 정석으로 메리제인 플랫폼 이렇게 딱 기본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좀 실내화 같아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 덕분에 얘는 진짜로 뭐 실내화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뭔가 아웃솔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가격대보다는 좀 더 신경 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 냄새가 아직도 안 빠졌어.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편안하면서 뭐 디자인도 다양한 걸 보고 싶고
싶고 가성비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플라 브랜드 디자인들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조금 더 여름에 가까운 신발이죠. 에델나인의 메리골드 리본 슬링백입니다. 아, 근데 이거 또 찾아보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세일하고 있잖아. 이거 굽 높이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2cm, 5cm 선택이 가능한데 무조건 저는 5cm. 이거 5cm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진짜 푹신푹신해요. 얘가 리뷰가 800개가 넘는데 4.8점이에요. 완전 후기도 좋죠.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앞코가 뚫려있는 샌들 버전도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이유는 이 착화감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앞코가 뾰족한 스틸레토 디자인이어서 약간 발의 앞부분이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푹신푹신한 쿠션감 덕분에 좀 버틸 수 있달까요? 이 앞코가 뾰족해서 세련된 느낌에다가 이 리본 장식도 있어서 귀엽기까지 해요. 요거는 컬러 베리에이션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산 이 콤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 화이트, 그리고 골드 포인트까지 해서 약간 뭔가 샤넬 느낌? 이 발 뒤꿈치를 고정하는 뒤축이 탄성감 있는 형태가 아니라 홀로 조절하는 형태여가지고 발에 딱 맞지 않으면 약간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이즈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전체적인 길이감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틸레토 디자인이어서 앞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안정적인 굽이 있는 형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레이즈앤에서 이런 단정한 디자인의 로퍼 힐을 구매했는데요. 얘도 세일을 하고 있네? 근데 이거 딱 정석적인 마롱 취향이죠. 메리 제인의 힐 입고 이게 또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제가 클래식한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코디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 제품도 새 신발 냄새가 좀 나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신발 냄새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밖에 꺼내놔야 되나 봐요. 제가 진짜 잘 신던 신발이 원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메리 제인 로퍼였거든요. 근데 원스트랩은 좀 오래 신었으니까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투스트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거 하나 생겼다고 조금 더 특별해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 투스트랩이 아무리 최대 길이로 늘려도 발등이 좀 낑겨요. 사실 제가 발등 그냥 평균? 평균에서 조금 높나? 그 정도인데 요게 너무 낑기는 거예요. 발 부으면 착용 못할 것 같은 느낌? 이게 홀이 3개가 뚫려있어서 나름 길이를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제일 널널하게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낑기는 느낌이 들고 불편했기 때문에 발등 높으신 분들한테는 비추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그냥 맨발로 신어도 얇은 양말이랑 같이 코디해서 신어도 다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그냥 착샷만 찍어보고 직접 밖에 나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착화감은 제가 직접 신고 나가보고 편집하면서 달아놓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도 안에 쿠션감이 없지 않고 굽이 안정적인 형태여서 뭐 발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발등이 아팠으면 아팠지. 그리고 뭔가 이 밑창이 좀 플랫한 걸 보니까 미끄러지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니커즈. 요거는 식스핏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식스핏 브랜드는 수제화 브랜드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 오리지널 독일군 스니커즈 이 제품도 고급 가죽에 특수 코팅 가공된 원단도 사용되어 있는 수제화인데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또 이런 독일군 스니커즈 하나 있으면 코디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cm 정도가 키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5.5cm의 키높이 버전은 남자 사이즈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자 사이즈도 내주시면 안 되는지. 물론 여기에 이렇게 깔창을 끼면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배색이 너무 튀지 않게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브라운 이런 조합이어서 사계절 내내 어떤 데일리룩이랑 매치하기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바닥면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바닥창이 직접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 올 때 신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치만 저는 이거 비 올 때 신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약간 그 스웨이드 질감의 느낌이고 이 화이트는 가죽이거든요. 아껴 신어야지. 오래도록 이 컬러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딱 봤을 때는 좀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보기와는 다르게 이 뒷부분도 그렇고 좀 착화감이 편한 편이어가지고 오래 걸었을 때에도 문제 없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클래식한 독일군 스니커즈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정 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틀 만에 구매한 신발 하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고 났더니 엄청 더워져 버렸네? 또 여름 신발을 사야 하나? 오늘 좀 제 취향이 가득 담긴 신발 하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예쁜 아이템 서치해가지고 다음에 또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신발들 중에서 어떤 제품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또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